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 그리스도의 삶, 교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를 새로 세워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또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방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성령으로 준비된 삶, 계속 준비되는 그러한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기 싫죠?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그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해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자였으.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으나라고 우리가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3절 구절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살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또 에스겔 36장 25절서부터 27절 우리가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상승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류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인류를 지켜 행하였으라. 아멘. 여기에도 우리의 전했을 때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또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일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모든 우상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그런 것도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냥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과 그 대화 가운데 계속 그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force라는 단어를 썼어요. force, force, force. 그래서 아 이분이 Star Wars 팬인 줄 알고 May the force be with you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근데 이분을 딱 생각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성령님을 그냥 힘으로 그냥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So get the force, get the force. 그렇지만 그분은 아니죠. 성령님은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인격이십니다. 그러한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과 계속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우리는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잠깐 어디 가야 된다. 또 다시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시편, 그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지. 내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이렇게 또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으므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구원은 또 그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죄를 깨닫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역사 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고 나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성경 그 구약에 그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때와 또 장소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해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사사를 포함한 이스라엘 다양한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끝나면은 또 그 능력이 그 성령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떠납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성령은 이제는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신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너희의 영을 남유대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 늙음을 보하며 너희의 젊은이 장래를 보이소서.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줬다 또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모션이 아닙니다. 성령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 불, 물 또는 이러한 그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체의 분이시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나?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 기뻐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날씨 좋죠? 예. 근데 참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 느꼈습니다. 아,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역사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냥 날 구름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구름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한 자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유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서 여전히 그냥 더러운 것에 생각을 하고 여전히 우상을 우리가 또 바라보는 우리의 자신, 나의 자신 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물을 꾸며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님은 딱 한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네,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계속적으로 또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또 세워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의 일, 주님에게 초점 두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을 우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더러운 곳으로 바라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게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더 바라죠. 주님 성령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오늘도 뭐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계획하셨죠.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는 항상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요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성경 요한복음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과 거룩함과 성화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거룩함과 성화, sanctification의 일을 계속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워집니다. 계속 새로워집니다. 계속 리빌딩하고 있습니다. 계속 regenerate하고 renew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는 3절에 모사된 모습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남을 싫어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3절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삶에
정말로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그 삶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삶에 있을 때 주님께서 3절,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구주 하나님의 자비함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주님과 그 적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근거할 수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그의 긍휼하심 따라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It's mercy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 깊은 기쁨이나 모든 지각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에 있는 강팍한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고 계세요. 모두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원합니다.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거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그 관계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영장 가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이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6절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었으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미래를 평안하게 하니 너희가 내 미래를 지켜서 하시라. 아멘. 여기 성경이 그 영어 성경에는 I will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그 미국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nd I will give you a new heart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I will. 그 다음에 또 I will put you within you, the Spirit of God in you. Who? I will. 하나님께서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고 계속 그 I will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너무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I will.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그러한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상태에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I will send my son Jesus.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I will, I will, I will. 거기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I will, okay. I will, okay.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알 때 그거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I will. I will.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Do you know the Holy Spirit? 하나님을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성령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아주 그냥 He grieves for us.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